이렇게 윤석열의 폭정이 끝이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뽑은 이유, 잘하고 있다의 이유가 1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른다. 잘하고 있다를 뽑았는데 모른다가 1위예요. 부동의 1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면은 이걸 뽑을 수가 없지? 이거 질문을 왜 했냐? 그러니까 아니 너무 당황스러워서 나도 이게. 아무리 자기가 지지해도 윤석열을 차마 지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모르는 거죠. 당연히 모른다고 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뭐 하나라도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보기 중에 모른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1위가 모른다로 계속 나올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이 사람들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데 좀 뭔가 지지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지지를 할 텐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다 이제 여론조사에서 무식적으로 그게 가는 거예요. 모른다로 자꾸 이거 땡그랑. 뽑아놓고도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정말? 그렇죠. 마음에 안 들고 힘들죠. 네. 내가 그냥 무조건적인 지지 현상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맹목적 지지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제 윤석열 지지자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쌀창고를 지켜주는 개, 개가 지키든 멧돼지가 지키든 그거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지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윤석열이 기득권 세력에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하는 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겠죠. 뭐 강남 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광신도들이죠. 이제 약간 극우 광신도라고 할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바뀌진 않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유를 찾거든요.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그렇죠. 않으면 자기가 힘들거든요. 그 인지부조화 이론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걸 설명하려고 나온 이제 조금 이상한 이론인데 어쨌든 괴로운 거예요. 자기 모순이 괴롭고 내가 하는 행동을 설명할 수 없을 때 괴롭고 그래서 인간은 고통스럽죠. 보통 합리적 이유를 찾습니다.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괴로워요. 근데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인간 그 자체로 보면 절대 지지할 수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적인 괴로움이 있죠. 지지를 철회할 수는 없고 지지하자니 너무 쓰레기 같은 놈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고통이 여론조사에서 모른다 정도 표현이 돼. 이거라도 해야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니까 나 체크라도 해야 된다. 어렵게 나온 의견 표시였네. 그러네요. 살길이었네요. 살구멍. 네. 모른다를 보기에 넣어주신 이 여론조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되게 그 특이한 현상이에요. 이것도 부정평가에 이제 매우 잘못함과 잘못함 이렇게 두 개로 보통 나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중도층이라고 하죠. 잘못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전체가 잘못함이 70몇 프로면은 매우 잘못함이 50%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호감도 조사도 나온 게 보면 별로 호감 가지 않는다가 23%, 전혀 호감 가지 않는다가 50%를 넘어요. 이게 되게 독특한 현상이잖아요. 애매한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네,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 어느 정도로 싫어하면 지금 이 지경이 올 수가 있냐. 명확하게. 이것은 100% 윤석열의 공이죠. 감사합니다. 윤석열이가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 국민들의,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싫어할,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게 싫어하기가. 이제 우리가 싫어하지 않으려고 해도 싫어하게끔 만드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이제 국민들이, 아, 그냥 적당히 싫어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꾸 이제 너무 미워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참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이제, 뭐랄까요, 독재자 중에서 발군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사람이 이렇게 상상의 범위라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훌륭한 사람에 대한 상상의 범위. 아, 진짜 훌륭한 사람 이럴 거야. 또 진짜 최악의 인간은 이럴 거야. 근데 윤석열이 그걸 다 깨요. 그 최악이라고 상상했던 것을 기준을 다 깨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답이 없는 거죠. 윤석열을 보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구나. 뭐 이런.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까지 됐구나. 또 됐구나. 뭐 그런 거. 이게 그냥 잘못하다는 막연함에서 실제로 너무 사고를 많이 치고 너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근거가 확실해져서 그냥 정말 매우 잘못하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이
척도 1, 뭐 1, 2, 3, 4, 5번 고르는 거 할 때 꼭 가운데 보통. 아, 그렇죠. 맞아요. 보통 진짜 많이 넣고, 네. 보기 5개였다가 4개짜리로 바뀌면 되게 당황하거든요. 어, 극단적으로. 어디에다 가야 되지? 아.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매우 전혀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이미 평가가 끝났다. 판단이 맞습니다. 끝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